1팀장 강남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영상학과 2팀 유닛 매니지먼트 맡고 있는 윤상근입니다. 저희 영상학과에 설치되어 있는 G24의 레볼루션 에이펙스라는 장비는 국내에 첫 번째로 원충된 장비로서 진단 능력이나 그 스피드에 대해서는 아주 뛰어난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. 최첨단 CT가 도입됨으로 해서 고객 만족도에 많은 영향을 주려고 생각됩니다. 저희 과의 장비들도 업그레이드됨으로써 아마 환자분들이 검사하실 때는 조금 더 편하게 좀 더 빨리 검사가 진행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. 너무나 마찬가지입니다. 그 방사선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거고 최근에 이제 여러 정보들도 많이 접하실 건데 액션기 이용한 검사들은 일반적인 뭐 비행기를 타고 가도 우주선을 맞듯이 저희 검사에 필요한 만큼만 의료 엑스레이가 주입되거든요. 그래서 너무 그런 방사선 피폭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검사를 임했으면 좋겠습니다. 영상학과 직원들은 150명 가까이이기 때문에 과 자체 규모는 엄청나게 큽니다. 그 큰 규모의 팀장님들 비교해서 두 분이 참 노력을 많이 하시거든요. 그 이하 우리 직원들이 다들 단합이 잘 됩니다. 수선배들 말 잘 들었고 저희 과는 아주 제가 볼 때는 정말 훌륭한 과라고 생각합니다. 나에게 팀장님이랑 계속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저희들의 표범. 과장님. 지금도 아침에도 요구하고 내가 그랬는데 말이 안 나오네. 아시다시피 저희 병원에서 인원이나 그 규모가 제일 큰 과 중에 하나인데 아주 열성적으로 기계처럼 움직이중을 해서 저희 영상학과가 순조롭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. 특히 옆에 있는 이 팀의 윤상근 유니트 매니저 같은 선생님들은 타의 모범이 되고 항상 타 우수와 많은 교류가 있고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그런 모범지간입니다. 감사합니다. 예. 앞으로 먼 훗날에는 저희 영상의학과가 좀 더 집중되게 됨으로 해서 환자의 편리성이나 업무의 편리성을 더 도모했으면 좋겠습니다. 궁극적으로는 영상의학 센터가 만들어져서 환자나 병원 발전에 이익을 하는 발전되는 영상의학과를 기대해 봅니다. 네, 마지막입니다. CT EMC가 영 영혼을 담은 상 상처의 치유. 시끄럽다.